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재평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직접 그 여러 후보들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 서울 도봉갑 현역 의원이죠. 전화를 해서 불출마 요청을 하고, 뭐 인재근 의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김근태에게 다른 전직 의원을 추천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김남근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원회 멤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친명계죠. 문학진 전 의원, 서울 경기 광주을. 근데 문학진 전 의원에게도 불출마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에는 친명계를 배제하면서 그야말로 진명, 찐명계,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었던 안태준 씨를 공천할 뜻을 비쳤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흐름. 또 설 연휴 중에는 민주당 돈봉투 관련한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뭐 사실상 불출마 압박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그 대상이 된 인물들 중에 친명계는 없다. 문학진 전 의원 있긴 하지만 거기는 지금 친명으로 내리꽂게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친명계를 배제하려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3일 심야 이재명 대표 그 의원에 관해서 비선라인 논의가 있었을 때 그 대상이 된 인물도 농내 기동민, 이수진, 비례 이수진 의원 등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상 친명계는 없다. 잘 아시다시피 노웅래 의원은 비명계고, 기동민 의원은 친문계고, 그 다음에 비례 이수진 의원은 친명계이긴 하지만 뭐 이리저리 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여기에 이렇게 일종의 친문계에 끼워팔기식으로 지금 공천배제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심야 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새술은 새부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4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래서 물갈이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총선의 이재명 대표의 이 교통정리에 그 드러난 메시지, 이게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최근에는 또 그 서울 중성동갑, 아시다시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민주당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예 임종석은 뺐다고 합니다. 또 이게 뭘 의미할 것인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ARS 조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누구누구누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영입 인재죠. 2번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여기는 2022년 선대위 영입 인사라고 하네요. 3번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이러고 끝이랍니다. 임종석은 아예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을 중성동갑에 그 공천할 가능성 없다, 이걸 명확하게 유권자들한테 사실상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조금 전이죠,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복당 신청을 해놓고서 친문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동지들 그리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려고 한다. 최근에 뭐 바른정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뭐 여기저기 갔다가 돌고 돌아서 민주당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야말로 당적 자체가 너덜너덜해진 그런 이은주 전 의원. 더군다나 당내에서는 친문들이,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거 당연히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친문들이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 이현주 전 의원을 그 복당시켜서 맡길 임무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역시
반윤의 전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문도 상관없다. 반윤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반윤이니까 복당할 수 있다. 반문? 아 그거 신경 안 쓴다. 이런 메시지니까 반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반문이 아니고 친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그 이재명 대표의 총선을 앞둔 움직임을 놓고 제가 여기서 아 이재명 대표의 공천 관련한 메시지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재근 의원의 서울 도봉갑, 문학진 전 의원의 경기 광주을 뭐 이런 데를 이 사람들을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찐명계를 다 공천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작업,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하나씩 둘씩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죠. 이재명의 민주당.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하나 둘씩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건 결국 총선 때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는 친문에 대한 분할 지배 이런 메시지가 뚜렷해 보인다 이거죠. 친문 전체를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 배제한다든가 험지 출마한다든가 이렇게 맞서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이 사람들은 배제한다. 이건 명확해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임종석이라는 거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만약에 이번에 공천을 중성동갑에서 받아서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오면 그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아마 곧바로 8월 대표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대표를 지금 재선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이 싹을 아예 자르자 이거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기는 안 돼. 그래서 중성동갑 안 돼.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아주 험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 뭐 이런 곳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지. 약간 이런 계열이다. 저는 뭐 끝까지 아마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아예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는 제거하자. 자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고민정 친문의 또 대표적인 인물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왜 단수 공천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임종석과 고민정 사이의 정치적 위상 차이라고 봐야죠. 임종석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지만 고민정은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친문 중에서도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끼워준다. 이런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떠들고 저도 공천 안 줄 겁니까? 뭐 이러더니 공천 받고 나서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 편 안 들고 있습니다. 뭐 편 드느냐 안 드느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많은 친문들이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 코가 석자니까. 자 이런 식으로 친문이 모래알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거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 그 모래알을 뭉치게 할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은 제거한다. 이 메시지가 뚜렷해 보인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그러니까 친문이 반발을 하더라도 반윤 연합전선만 구축할 수 있으면 그거는 마이웨이다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메시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최재성 전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뭐 이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되면 총선 폭망한다 이렇게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문에 대한 그 어떤 그 분할 지배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을 여전히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할 것인가? 글쎄 뭐 그거야 뭐 이재명 대표도 계산을 굉장히 아마 철저하게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짐은 별로 그렇게 서광이 비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늘 발표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 얘기는 지금 총선은 자꾸 임박해 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일단 이재명 대표가 총선 그 공천을 놓고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는 그다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5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는 것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